주요 증권사들은 3월부터 국내 증시에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는 오는 16일에 열리는 3월 FOMC가 끝나면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이미 글로벌 금융시장은 연내 6번 이상의 금리 인상을 선반영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장에 신경을 쓰는 50bp 이상 금리를 올리는 빅스텝의 가능성은 24%에 불과한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증권은 3월 FOMC가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을 키우기보다는 완화할 재료라며 3월은 불확실성 해소의 달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도 긴 시간 주식시장을 짓누르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등 1960년 이후 발생한 20건의 지정학적 사건 이후 S&P 지수는 평균 1.4% 하락했지만 발생 6개월 뒤에는 4.1% 상승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의 경제 제재가 가해진 러시아가 MSCI 지수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또 이럴 경우에 이 자금이 한국 증시로 유입될 가능성도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MSCI 지수 위원회 의장인 드미트리스 웰라스는 고객과 투자자가 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다면 러시아 증시를 계속 포함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지수에서 러시아를 제외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삼성증권은 이럴 경우 MSCI EM 추종 자금을 약 1조 8천억 달러로 추정을 하면서 러시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기존 비중으로 분배할 경우 대략 70억 달러, 약 8조 4천억 원의 외국인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개인들이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는 러시아 주식형 ETF에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 국가들이 각종 경제 제재에 나서면서 널뛰기 장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일단락 후 급반등에 기대를 거는 모양새입니다. 물론 가능성은 있는 이야기지만 전문가들은 주식시장 및 환율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유동성 공급자의 유동성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에게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지만 러시아의 스위프트 결제망 퇴출 및 러시아 내부에서의 해외 송금 금지 등으로 외국계 자금의 러시아 증시 내 거래가 어려워졌고 지수 사업자 MSCI가 러시아 퇴출을 검토하는 등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2월 한 달간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금융주를 쇼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우량주를 저점 매수한 개인 투자자와 달리 금리 인상기 대피처인 금융주로 자금을 대거 쏟아부은 것입니다. 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1위는 SK하이닉스였고 2위에서 6위까지 종목은 금융주가 싹쓸이했습니다. 외국인들은 하나금융지주와 카카오뱅크, 우리금융지주 등을 사들였습니다. 수익률은 금융주를 사들인 외국인 투자자가 개인들을 압도했습니다. 외국인이 주로 사들인 금융주 5종목의 지난달 수익률은 평균 5.12%로 나타난 반면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 1위에서 5위 종목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7.4%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전 세계 증시가 휘청거리는 가운데 비료주는 비교적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농산물 가격 상승이 비료 수요 증가와 비료업체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해화학은 지난 한 달간 9.52% 상승했고 경농 7.36%, 효성 OMB 28.2%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비료주가 우크라이나발 원자재 가격 상승에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증권주에 대한 재평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과 거래대금 감소로 증권주를 바라보는 투자 심리가 부정적이지만 여전히 반등을 노려볼 만하고 견조한 실적과 주주 환원 움직임이 주가 상승을 이끌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증권주는 최근 약세장에도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2월 한 달간 코스피는 전달 대비 1.35% 오르는 데 그친 반면에 키움증권은 14.69%, 한국금융지주는 9.24% 오르며 코스피 상승률을 압도했습니다.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도 각각 5.75, 3.41% 상승하며 양호한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교보증권은 3월 미국 금리 인상으로 증시가 하락할 경우에 저평가된 증권주를 담아두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동탄지점에 백인범 과장이 연결됐습니다. 백인범 과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시나요? 네, 뭐 아무래도 최근 이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속에서 이 방산주에 대한 이슈 좀 점검해보는 시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휴일 전 이 2거래일 연속으로 강세를 보인 이 방산 업종 같은 경우 이 당연스레 이번 우크라이나 관련 이슈 등에 따른 기대감의 오른 측면이 좀 분명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뭐 최근 시장에서 이 원전 관련주와 이 방산주들 중심의 이런 종목 장세가 나왔다라는 점에서도 좀 관심을 기울여보시면 좋겠지만 우선 이 단순 테마성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우리 방사주들 같은 경우에 충분히 좀 기대해 볼 만한 모멘텀이 있다라는 점에서 이 최근 이 전쟁 테마에 따른 이 주가 상승 중인 상황에서 추격 매수 혹은 조정 시 매수를 해볼 법한 섹터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전 세계적으로 이 2018년도를 저점으로 그 이후부터 이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증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무기 측면에서 이 미국 업체들의 이 독보적인 위치는 무시할 수가 없겠지만 이 그 아랫단에 위치한 이 무기 공급 체계에서 충분히 우리 방산 업체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 이 우크라이나 관련 이슈, 안타깝게도 이 약소국들의 안보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점, 또 그렇다면 이 국방 관련 관심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의 이 첨단 무기들은 이 비싼 가격에 공급받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싸고 또 빠르게 공급받을 수 있는 우리 방산업체들의 무기체계에도 좀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최근 우리 업체들의 이런 해외 수주가 전년도라든가 올해 이 이어지는 측면 등도 이러한 배경이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 우리 업체들 같은 경우 이 수출 비중이 10% 미만이 지금 대부분인 상황이지만 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 무기 관련 수요의 급증 또 그리고 이미 예정되어 있는 올해 수주권들에 있어서 이 수주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해외 사업 수주권에 대한 기대감 올 한 해 계속적으로 가져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인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 가정이지만 이런 추세라면 향후 연간 방산 수출액이 100억 달러 수준도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점.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자면 그간 우리 업체들 오랜 기간 30억 달러 수준에 머물렀던 점을 좀 비교를 해본다면 올해 이미 천궁과 K9 자주포의 수출 성공 등으로 50억 달러 수출액을 이미 확정을 지었다라는 점에서 향후에도 이런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부각될 가능성 염두를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 재부각에 따른 추가 반등 역시 좀 가능한 모습이지만 오히려 주가 되돌림에도 기회로 삼을 만한 섹터라는 점에 관심을 기울여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이슈와 관련해서 방산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면 좋을까요? 네, 하나 그룹사 위주로 좀 관심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하나 그룹의 방산 관련 종합 지주사다라고 인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현재 이제 자회사인 하나 디펜스의 이 해외 수주 모멘텀 재개에 따른 수혜 기대감 좀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뭐 9,300억 원 규모의 호주 K9 자주포와 2조 원 규모의 이집트 K9 자주포 수주가 성사됨에 따라서 이 내수에 이어서 해외 수주까지도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한 점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약 3조 원 규모의 기수주분과 더불어서 오는 6월에 있을 이 호주랜드 관련 우선 협상자 선정이다라는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기대감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올해 실적은 전년 대비 좀 일부 감익이 예상이 되고 있지만 이 수주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 다시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 불확실성은 있긴 하지만 이 6월에 있을 누리호 발사 등의 요인도 향후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도 하나시스템 이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대규모 수주 등에 따른 모멘텀 기대해 볼만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아랍에미레이트 수출에 따른 레이더 물량 등이 수주권과 더불어서 올해 말에도 관련 대규모 수주가 예상이 된다라는 점에서 수주에 대한 모멘텀 기대해 볼만하다. 그리고 또 원앱 관련 지분 매입이 올해 이번 1분기에 마무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앱의 저궤도 위성 관련 모멘텀도 같이 주목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6월 누리호 발사 등의 이벤트도 덩달아 관심을 기울여 볼 만한 구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관심이 유입될 여지가 있다라는 점 염두하시면서 종목 대응에 참고해 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방산주 중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